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막연했던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바짝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 서너 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니까 뜬금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암이라는 놈 아주 옆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암도 암이지만 수술에 화학요법에 방사선 치료에 그 항암치료가 얼마나 복잡하고 셉니까? 그 멀쩡한 사람도 그냥 나가 떨어질 치료 과정이 더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58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은 이후 수술도 약물치료도 없이 1년 3개월 만에 완치된 분이 알려주는 암 걱정 없이 살아가는 비책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이 방법으로 스스로 이겨내보라고 권하는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에 살고 있는 59살의 한상도 씨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2020년 5월 15일 한상도 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지방간과 함께 비뇨기과 정밀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읍내 비뇨기과에서 암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자마자 한 씨는 수십 년 동안 먹고 마신 음식이 암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혼자 자취를 하며 라면, 국수, 빵,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술, 담배, 커피를 많이 즐겼었는데 암이 생긴 것도 그런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유, 남자 혼자 자취하면 그냥 인스턴트만 먹게 되죠. 저도 자취해봐서 압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기다려야 하는 두 달 동안 손 놓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암이든 아니든 몸관리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냉장고와 싱크대를 뒤져 라면, 참치, 햄, 커피, 삼겹살, 냉동만두, 통조림, 탄산음료, 식용유까지 모든 가공식품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먹는 것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모두 자연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유튜브 시청도 하면서 몸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네 비뇨기과에서 의심한 것과 같이 두 달 뒤인 2020년 7월 28일 한 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통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기다리던 그 두 달 동안 실천했던 습관들로 인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70kg에서 62kg으로 줄었고 정수리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 숱이 풍성해졌습니다. 발 뒤꿈치 각질도 사라졌죠. 혈압도 146 이상이었던 것이 128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암 판정은 받았지만 약 두 달 동안의 변화로 어쩌면 암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을 그 수술만 하면 완치가 될 것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재발 전이 전문 병원들의 간판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또 수술과 각종 항암 치료 이후 올 수도 있는 요실금과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도 겁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한 씨는 자신이 두 달 동안 경험한 실험에 생사를 걸어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간 공부를 통해 깨치된 방법들로 보다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전립선 암과 한번 싸워보겠다 마음을 다진 것이죠. 몸속의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종양이 생긴 만큼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년 3개월 만에 수술 없이 화학요법 없이 방사선 치료도 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암을 완치한 한상도 씨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도 씨가 독하게 마음먹고 철두철미하게 실천했다는 세 가지 원칙은 음식 치유, 습관 치유, 마음 치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부문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음식 치유를 실천했다. 음식 치유 첫 번째 원칙,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았다. 육류, 생선, 우유 및 유제품, 달걀 등 동물성 식품으로 만든 음식은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지방도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식물성 지방의 경우에도 과일과 채소, 견과류에서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제유는 올리브유만 최소한으로 사용했습니다. 정크푸드와 가공식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피자, 라면, 햄버거 등 정크푸드는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식물성 식품이라도 기름으로 볶거나 튀긴 것은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설탕, 술, 커피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음식 치유 두 번째 원칙, 몸에 좋은 것을 먹었다.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과일은 조리하지 않고 생 그대로, 채소는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단,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토마토는 익혀 먹었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와 같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물질입니다. 이분이 전립선 암이니까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에 신경을 좀 쓰신 모양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습니다. 현미에 콩, 귀리, 팥, 수수, 보리 등 잡곡을 섞어 현미 잡곡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반찬은 각종 채소류를 김치나 장아찌 형태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꼬시래기 등 해조류도 날 것 그대로 먹었습니다. 음식 치유 세 번째 원칙, 먹는 습관과 방식을 바꿨다. 식사량을 기존의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습니다. 식사 시간 연장을 위해 태블릿으로 강연이나 강의를 보고 들으면서 먹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먹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드셨던 거죠. 입에서 씹는 횟수를 기존보다 서너 배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습관 치유를 실천했다. 습관 치유 첫 번째 원칙, 매일 만보 내외를 걸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1시간 동안 7000보 내외를 걷고 저녁 식사 후에 30분 동안 3000보 내외를 걸었습니다. 워크온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매일 만보 이상 체크하며 걸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일상 치유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습관 치유 두 번째 원칙, 밤 10시 전에 취침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저녁 9시 이후로는 전자기기를 멀리했습니다. 밤 10시에 모든 빛을 차단하고 누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잠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 치유를 실천했다. 마음 치유 첫 번째 원칙,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좌정을 하고 5분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전립선에서 암이 치유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네 박자 리듬에 맞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한 박자에 입으로 뱉는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마음 치유 두 번째 원칙,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면을 할 때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흥겹게 시작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한상도 씨가 암과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세 가지 치유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간 끝에 전립선에 암이 포착된 지 1년 3개월 만인 2021년 8월, 모든 수치와 함께 전립선 기능이 정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 암을 극복한 한상도 씨는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술을 하든 화학 치료를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그 몸 관리에 음식 치유, 습관 치유, 마음 치유가 중심에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를 정상 기능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바로 음식이고
습관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상도 씨가 당부하는 말씀은 스스로 주치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부단히 공부하고 깨친 것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니까 꼭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하라고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한상도 씨의 암 극복기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방법도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요즘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상도 씨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도서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